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희수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목하고 계신 종목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오늘은 SK팜과 LNF, 인천화학과 메이지바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 특별하게 또 들여다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SK팜을 말씀드리겠는데요. SK팜 같은 경우는 3분기는 그 일회성 비용으로 컨센서스로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됐지만 작은 시장이 네,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네, 들리시나요? 네, 황혜수 차장님은 현재 ST팜과 ABL바이오 살펴봐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요. ST팜은 mRNA 플랫폼이 최근 들어서 치료제로서의 효능을 또 입증을 하게 되면서 백신 치료제로서 이 코로나19 엔데믹화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시황이 조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황혜수 차장님 말씀 들어볼 수 있는지 연결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mRNA 플랫폼은 백신 치료제로서의 효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치료제로서의 효능도 입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3년도 신약 개발 모멘텀을 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23년도에는 하반기에 성장주로서의 접근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은 이 황혜수 차장과 다시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엑스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mRNA 플랫폼 관련된 그 가치가 내년부터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올리고펩타이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내후년부터 만성질환 신약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ABL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파킨슨 질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치료 같은 뇌질환 시장에서 가장 높은 그 빅파마들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뇌 투과와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올해 1월 사버피어의 어떤 대규모 기술 이전 이후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1,300억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자금으로 R&D가 가능한 몇 안 되는 바이오텍 업체라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시장 전체적으로 전일 그 대주주 요건이 10억으로 다시 한번 조금 그 규제가 나타났는데 이에 따른 대주주 요건에 따른 매도 물량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출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매수 기회를 삼으셔서 말씀드린 종목의 포트를 비중을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혜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